우선 정확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2차 항암 치료 시작하는 건가요? 한동훈 군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그 2차 항암 치료를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혈모 세포 이식.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골수 이식이라뇨? 동훈은 형제가 없어요. 골수 이식은 형제한테 받아야 효과적이라던데. 그럼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만 부모님의 골수 검사를 통해서 그 유전자가 반일치하는 경우 부모님의 골수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요? 하루라도 빨리 골수 검사를 받으셔야 할것 같아요. 부모님과 동호 군이 그 유전자가 반일치하는 경우 그 바로 골수 이식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우선 저희 쪽에서도 기증센터에 등록해서 동호 군과 골수 일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군 아버님 되시죠? 네. 그럼 체열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골수 이식이라니. 아니, 저 항암 치료로는 안 되는 거고 골수 이식밖에 없다는 거야? 우선 부모는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태풍 오빠는 검사 받으러 갔어. 그럼 우리도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맞을지도 모르잖아. 부모보단 희박하긴 한데 혹시 맞을지도 모르니까 나도 받아보려고. 그럼 나 지금 바꿔 올게. 부모가 검사를 받는 거면 우리 유라한테도 검사 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엄마, 왜 아프고 그래? 아들 걱정되게.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그만 집으로 들어와. 그런 말할 거면 나 갈게. 아니야, 안 할게. 온 김에 엄마랑 좀더 얘기하다가. 근데 엄마, 한유라씨 부모님 말이야. 두분다 치과의사 맞아? 아니, 아버님만 치과 의사시고 어머님은 피부과셔. 피부과? 상견례 땐두분다 치과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 나도 처음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어머님은 에스테틱도 겸하시려나 봐. 내년에 뉴욕에 새로 오픈한다고 전에 여기서 배우고 가시더라.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너 결혼 전에 S호텔 스파 갔다가 유라 어머님은 우연히 마주쳤거든. 그때 알게 됐지. 그래? 갑자기 유라는 왜? 유라랑 잘해볼 생각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오지 말랬지? 왜 왔어? 민우가 아파. 백혈병이래. 뭐? 항암 치료 실패하고 지금 골수 이식밖에 없어. 그래서 부모가 골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더라. 지금 태풍이도 검사 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검사 받자. 태풍 오빠가 검사를 받았다고? 왜? 왜긴 아들이잖아. 그리고 민우는 네 아들이야. 민우는 살려야지. 일단 집에 가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아, 연락은 언제 하게? 시간 별로 없어. 알았어, 가라고. 아빠 지금 안 가면 나 연락 안 해? 꼭 연락 줘, 어?
한준 씨. 한유라 씨. 아들 있어요? 선생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불일치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증센터를 통해 알아봐야죠. 근데 외람되지만 한동훈 군 친아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시죠? 골수검사를 통해 유전자를 대조해보니 그 한동훈 군과 유민혁 씨는 그 친자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한마디로 한동훈 군은 유민혁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